형들, 이스탄불 기적이 왜 이스탄불 기적인 줄 알아? 단순히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그것도 맞지만 이게 더 기적적인 이유는 로비뇨!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빅뇨야. 축구에서 커리어란 그 선수에 대한 설명이고 현재까지 최고의 선수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지단이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이유도 말이 필요 없는 실력과 더불어 월드컵 우승, 챔스 우승, 발롱도르라는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로 칭송받기 2% 아쉬운 이유도 마라도나가 가지고 있는 월드컵 우승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기에 선수들은 이런 커리어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고 어떠한 기록이라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은 축구 선수를 넘어 인간의 본능이지 않나 싶어. 결국 선수들은 은퇴를 하게 되어 있고 남는 건 기록들 뿐이니 어느 위치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를 가릴 때 커리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커리어도 어떨 때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평화로운 엘클라시코 도중이었어. 호날두랑 페드로가 시비가 붙었대. 이미 졌는데 발악하는 모습 귀엽네. 나 챔스 5번 우승, 발롱도르 5회. 나 월드컵 우승자. 아, 그건 좀... 드로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다 무한해지네. 형들, 이거 비교가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진짜 옆에 있던 비아가 창피하니까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우리가 대한민국 역대 최고 윙어를 가릴 때 최태욱이 더 뛰어난 선수지, 손흥민은 월드컵 커리어가 없잖아 이러지 않듯이 커리어가 우선시 될 수 없는 경우도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 이처럼 오늘 소개할 선수도 커리어 앞에서는 비교적 약해지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길 사람이 거의 없는 제라드에 대해 형들이랑 얘기해보고 싶어. 오늘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는 제라드의 연대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제라드가 리그 무관 따위로 저평가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년 호빅뇨의 작은 의견을 하나 내놓아 보고 싶어. 제라드는 LA 갤럭시 시절에서 1년을 제외하면 리버풀 유스 시절부터 28년 원클럽맨이야. 리버풀이 황금기에 있을 때도, 리그 7위를 했을 때도 항상 리버풀의 상징 자리를 지켜왔어.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스램제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쫓아 첼시로 갈 수 있었고 커리어를 위해 레알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었지만 말이야. 그럼 제라드는 돈과 명예를 쫓지 않은, 우리를 지킨 멋있는 선수였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 전혀 아니고 저거 플러스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 결과를 바꿀 능력이 되고 혼자서도 팀을 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역대 몇 안 되는 최고의 선수였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제토라인 시절과 수아레즈와 함께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끌던 시절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다 같이 2005년으로 한번 가보자잉. 이스탄불의 기적 모두 기억나지? 아직 유럽 축구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 라이브로 본 형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말년 호빅뇨는 이 당시 운 좋게도 어려서 외국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 라이브로 풀 경기를 봤다는 사실. 당시 같이 시청하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전반 3대0이 나니까 80%는 들어가 자더라고. 이 말년이는 끝까지 봤고 그것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경기로 기록이 되었지. 형들, 이스탄불 기적이 왜 이스탄불 기적인 줄 알아? 단순히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그것도 맞지만 이게 더 기적적인 이유는 제라드 혼자 말도 안 되는 멤버들을 이끌고 유럽 전세계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도 기적이라 불리우고 있어. 요건 몰랐지. 이게 결승전 스쿼드인데 경기 전에 제라드가 이 스쿼드를 보고 이스탄불 경기장 뒤에 공중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울었단 썰도 있어. 아니, 얼마나 그렇기에. 한번 볼까? 바로스, 센스 있었지. 키웰, 호주 레전드, 왼발 드리블 좋고. 그래, 못하는 선수가 어딨겠어. 리세가 윙으로 나왔네? 마땅한 윙 자원이 없었나? 그래, 가르시아 있잖아. 가르시아 에이스였지. 리버풀이니까. 젊은 알론소도 보이고 센터백은 비교적 든든했던 것 같아. 윙백들이 살짝 불안했지만은. 자, 이제 밀란 스쿼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세븐첸코, 카카, 시도로프, 네스타, 피를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자. 그래도 쇼 머스트 고온이니까 제라드는 이내 눈물을 닦고 경기에 들어섰지. 역대 이런 결승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게임이 안 됐어. 카카 이때 초전성기라 스피드 앙리 플러스 패스 싸비였고 피를로가 알아서 경기 조율해주면 세븐첸코 크레스포가 위에서 해결 지어주고. 아니, 스탐, 네스타, 말디니, 카푸가 뚫리겠냐 인간적으로? 그리고 빼놓으면 섭섭한 게
이때 당시 디다 포스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구폰 카시아스 체의 저리 가라 수준이 아닌 디다한테 그냥 안 됐어. 기량 세계 랭킹 1위. 진짜 꼴대가 작아 보인다는 말이 이거구나. 게임이 안 됐어. 말 그대로 원사이드 했지. 근데 그 와중에 리버풀에 단 한 명, 진짜 두 명도 아니야. 토레스 수아레즈 같은 콤비 없었고 알론소 가르시아도 아니야. 그냥 제라드 한 명. 패스, 크로스, 드리블, 수비 혼자서 월드클래스. 약간 서태웅, 윤대엽 느낌? 아, 제라드가 말년에 수비형에서 조율과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20대 초중반에는 지단 알리처럼 공미와 섀도우를 많이 봤었어. 이런 원사이드한 경기에서 누구 도움 안 받고 혼자 이런 포스를 낼 수 있는 선수가 피지컬과 전진 드리블 능력에서 이미 스콜스 램파드는 힘들다니까? 어쩌면 제라드의 지단 피구 못지않은 공격 능력이 그의 뛰어난 수비력에 가려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누가 있을까? 사실 난 딩뇨 카카까지도 아무런 도움 없이 이런 포스를 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 왜 와이? 공격을 논하기 전에 이미 뛰는 양이랑 수비 가담에서 제라드를 못 따라가거든. 그렇게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첫 골 제라드 헤딩골. 결국 혼자서 뭐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 두 번째 골, 스미스 개뜬금 중거리 슛. 세 번째 골, 제라드 단독 돌파 중 가투소 파울. PK 알론소에게 양보. 이렇게 3대3 동점이 된 경기는 연장 전후반을 지나 승부차기에서 결국 리버풀이 승리를 하게 되지. 말년 호빙요가 단순 이 경기 하나만을 가지고 제라드가 이랬다 대박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 형들은 이제 슬슬 알아주는 거지. 제라드는 아까 저 멤버를 데리고 16강, 8강, 4강에서는 첼시 무링뉴 부임 첫 우승 멤버 스쿼드를 꺾고 올라왔어. 그 경기에서도 누가 경기를 뒤바꿔놨을까 저들 중에. 그리고 2년 뒤인 2007년에는 우리 배법사님의 마법 같은 전술적 능력도 한몫했겠지만, 아 근데 형들 궁금한 게 배법사 별명이 배 나와서야 아니면 배시라 그런 거야? 암튼 제라드는 2007년 또다시 챔스 결승에 견인하는데 이때 멤버는 그나마 2005년보다는 나은 거 맞을 거야. 맞겠지? 또 한 번 챔스 결승에 갔는데? 수비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는 비교적 탄탄한 것 같네? 공격 라인에 또다시 제라드 혼자야. 아니 자꾸 뭐 카윗, 젠덴, 페넨트 무시하는 거냐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런 거 아니야. 이때 당시 맨유, 아스날, 첼시의 공격진이 생각이 나서 그래. 아쉽게도 리버풀은 2대1로 패하면서 2년 전 영광을 또다시 재현해내지는 못했어. 밀란이 복수에 성공한 거지. 이 경기가 그 유명한 페널티 박스에서 태어난 사나이 인자기가 두 골 다 박스 안에서 때려 넣으면서 인자기의 페널티 박스에서 탄생설은 기정사실화가 된 날이지. 리버풀이 챔스 결승을 두 번씩이나 가는 동안 다른 리버풀 선수들도 너무나 잘해주었지. 당연히 어떻게 축구를 혼자 하겠어.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제라드이기 때문에 제라드였기에 그 모든 게 가능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제라드의 절대적인 축구 실력, 이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밖에도 04-05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올림피아 코스전에서 리버풀이 16강에 진출하려면 2점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히바우두에게 선제골까지 허용하며 더욱 암울한 상황이 되었지만 제라드의 최고의 골로 자주 꼽히는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어버리며 리버풀을 16강에 강제 진출시켜버린 사건. 그리고 05-06 시즌 FA컵 결승전에서 이미 한수도 보고 있는 로빙 패스로 시세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강력한 발리 슈팅 두 번째 골까지 때려받고 3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트 컬 레이저 중거리 슛으로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며 리버풀의 세 골을 모두 만들어내면서 리버풀 강제 우승시킨 사건, 그리고 2012년 머디사이드 더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대0으로 이긴 사건 등등 제라드는 경기 흐름 전체를 바꾸는 능력,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만큼은 스램을 넘어 지단 메시에게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왜냐? 제라드는 스램, 메시, 지단이 갖지 못한 월등한 공수 밸런스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쉽게 정리하면 말이 필요 없는 공격형 미드필더 외질이 비에이라의 수비력까지 갖추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겠지? 하는 걸 실현시킨 선수고, 근데 그 두 개를 갖췄다고 해도 선수가 어떻게 9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며 공수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겠어. 몸이 두 개도 아닌데 를 실현시킨 선수가 제라드인 거야. 여담으로 만약 내 조기축구팀이 대회를 출전하는데 우승하기 위해 스램제 중 한 명을 용병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난 무조건 제라드를 데려오겠어. 이유는 내가 위닝 11을 하는데 스램제 중 제라드를 내 팀에 영입시키는 이유와 같아. 능력치가 제일 좋으니까.
뭐 그래, 이전 스콜스를 다룰 때는 스콜스를 찬양했고 이번에 제라드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제라드를 찬양했어. 그리고 언젠가 램파드를 얘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또 램파드를 찬양하겠지. 어떤 맨유 팬인 형들은 너무 오버한다, 어떤 형들은 리버풀 팬이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게 그들인 레전드인 이유고 지금까지도 이런 미드필더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이미 나의 변명은 다 했다고 생각해. 뭐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레전드의 선수들이겠지만 말이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